이제 우리 또 여기서 이슈 한번 바꿔볼게요. 오늘은 뭐 병민이 왔으니까 우리 윤 총장 윤석열 예비후보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정치에 딱 이제 등판을 하고 나서 좀 말로 논란이 된 게 되게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지? 네. 120시간 뭐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또 최근에 있었던 불량식품 얘기에 또 그 전에 있었던 자세 문제 도리도리 최근에 이제 쩍벌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오늘 후쿠시마까지 나왔어. 네. 후쿠시마까지. 여기 공통점 있는 거 알아요? 무슨 공통점 있어요? 시작이 어딘지. 오늘 몰라. 조국. 조국?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맥락에 대한 내용들 전체를 들여다보면 문제가 없는 내용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근데 물론 국민들이 바라보시는 그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시정하고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도 당연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자 보세요. 딱 현미경처럼 김태현 비읍시옷 유력 방송인 막말 이것만 따갖고 하면 뉴스 아니에요? 김태형 바다의 신 비유시. 포세이돈. 아니, 그러니까 형님이 지금 유력한 정치인이거나 대선 주자였으면은 뭐 이런 방송 할 일도 없겠지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지 여기 우리 한 얘기 다 빼고 그냥. 그러니까 발언에 아까. 대한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한 부분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딱 집어요. 야 이거 문제 있는 발언이네. 근데 워낙이나 뉴스 주목도가 높고 또 앞서가는 후보 있고 여기 대해서 그 현미경을 계속 보고 들여다보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조국 전 장관인 것 같아요. 근데 조국 전 장관이 캐낸 게 많더라고. 엄청 계속 보고 있는 거야. 또 불량식품인가 그것도 그렇지. 이미 보름 전으로 지나간 기사인데 유튜브 다 찾아갖고서는 다 현미경을 보고 놓쳤던 게 하나 있습니다. 맞아. 그 난 기사 보고 조국 전 장관이 시간이 맞나 봐. 이런 거 다 챙겨보고. 현미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앞서가고 있는 또 국민의 관심이 높은 후보기 때문에 전체 맥락보다 너무 지엽적인 부분들을 확대 생산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도 조금 있고요. 제가 오늘 논평을 하나 썼는데 오늘 오전 라디오에 송영기 대표가 나와서 막말 하나 했거든요. 우리 당을 대상으로 불임정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 맞아. 불임정당. 이런 얘기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냥 막말이잖아요. 옛날에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로 있을 때 장애인 비하 발언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신체장애인, 정신장애인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거는 해명이나 그 설명이 어차피 그냥 막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까지 해요. 교육받으라고. 근데 이렇게 가게 되면 국민 앞에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가야 되지만 전체 발언의 맥락 속에서 있었던 내용들 속에서 하나를 좀 너무 크게 키운 것인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것도 알지만 그런 측면들도 함께 봐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내가 보니까 설명이 막 길다 보니까 윤 총장이 뭐 예시가 좀 많죠. 예시가. 예시를 많이 들다가 가끔 이제 뭐 항상 뭐 알겠지만 우리 언론에서 이 방송 많이 하면 하나 왔네. 하나 걸렸네. 이런 것들이 너무 자주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뭐 캠프 내에서 어떻게 뭐 대응이나 뭐 이렇게 할 생각을 없나? 어떻게 스타일 좀 바꾸고? 아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옆에 사람들 얘기를 최대한 듣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리 좀 벌리고 있는 쩍벌 쩍벌 그 뒤에서 사진을 찍어요. 그렇게 보여줍니다. 웃어요. 좀 많이 벌리네. 아주 진짜 약간 각이 안 나올 정도로 벌리시더라고. 그래서 같이 TV 보고 있다가 같이 TV 보고 있으면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지. 계속 나오면은 저기 저렇게 고개 돌리는 사람 누구야? 라고 웃으면서 얘기할 정도로 네, 그래서 보고 있으면서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을 많이 고치는데 흔히 도리도리라고 얘기하는 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자신 없는 사람들의 가장 잘못된 이 태도 중에 하나는 원고를 딱 보고 위아래를 읽혀요. 위아래로. 그 자신 없이 원고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보고.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이거가 아니라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상하가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보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 나온 굳어진 습관인데 뭐 그런 부분들을 고치기 위한 노력은 하지만 적어도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진정성은 그 누구보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연습해요 지금? 아니, 왜 갑자기 좋네요. 연습해? 토론 연습? TV 토론? 경선 토론? 연습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형님을 각기 무시하러. 아니 어쨌든 연습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적극 권해보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윤수토는 굉장히 윤수토는 또 누구야? 아마 헷갈려 맨날 윤석열 윤수토네. 윤수토네 아주 그냥. 나 맨날 고민해. 나 윤석열이랑 윤총이랑 준수토 누구 편 들까? 아 맨날 뭐 해도 욕먹어. 윤수톤. 합쳐서 윤수토 해라 좀 어쨌든. 그러니까. 대학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선배지. 대학 선배지. 윤 총장은
굉장히 좋은 자. 야, 그렇게 따지면 최재형 자 감사원장 아니야? 고등학교 대학 다 선배다, 야. 하긴, 그렇지. 나경원 대표도. 그렇지. 어. 근데 이런 거지. 저 굉장히 좋은 자원인데 엄청나 좋은 자원이잖아. 그거를 잘 다듬고 예쁘게 만들면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는데 제가 그거 하러 들어갔잖아요. 그렇지. 근데 아직까지 그 작업이 뭐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나는 보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이야.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뭐 사실 응천이 형이 쩍벌을 좀 고치라고 그랬다는 얘기고 충심으로 충심으로 막 박성중 의원이랑 뭐 초성형 대 만나가지고 살 빼라는 얘기도 나왔다고 그러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닌데 아니야 뭐 아까 그러니까 그건 그냥 그 잘못된 얘기입니다. 아 그런 얘기는 지금 아까 뭐 그런 얘기도 나왔다고 진지한 게 아니야. 진지한 거죠. 근데 조홍선 의원 거는 근데 나는 도리도리 해도 된다고 봐. 쩍벌 해도 된다고 봐. 쩍벌 하고 있다고 표가 안 오겠냐? 쪽벌하는데 조금 줄이긴 하지. 좀, 줄이, 아니, 야, 조금만. 윤 총장이 지금 간이 안 나올 정도로 많이 벌리지. 야, 윤 총장이 살 빼고 쪽벌 안 하고 옷 섹시하게 입고 살 빼고 샥 스마트하게 입고 그렇다고 외모가 조국 되냐? 안 돼. 그게 윤 총장은 윤석열은 사람 자체야. 약간 소탈한 느낌. 그럼 거기에 매력이 있는 거 아니야? 거기에. 그래, 그게 매력이야. 조은산 씨가 그랬다며 그냥. 선글라스만 거치면 마을버스 기사님이라고. 그게 나쁜 얘기인 것 같아. 타이슨 정치하신다고. 굉장히 좋은 얘기야. 그걸 살려야 돼. 그치. 예를 들면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준스톤이랑 딱 갔을 때. 우리 동시청자 수 4,000명 넘었어. 준스톤에 딱 갔을 때. 내가 맨 한 3번 얘기할 거야. 맥주 나 치킨 난 이게 치킨 안 줍니까? 그리고 딱. 그거 3번째야. 3번째. 이런 거 있지. 이게 별게 아닌데. 그러니까 맥주 준스톤이라고 했는데. 저기 치킨은 안 줍니까? 요 말이. 그게 자연스럽고. 진짜 동네 아저씨 같은 느낌이. 생활인 같단 말이야. 제가 처음 윤석열 후보를 만났을 때 밥을 먹으러 갔어요. 처음 만났잖아요. 그래. 반갑습니다 하고 했던 게 뭔지 알아요? 뭐. 10분 동안 메뉴 고르는 일. 우리 뭐 먹을게요. 뭐 먹었어? 근데 처음 만나서 약간 당황해. 야, 어디 갔었는데? 중국집 갔어요. 어디 있는 거? 동네. 동네는 광화문에 있는 중국집에 갔는데 메뉴판을 보고 한 10분을 몰랐어요, 진짜. 그래서 되게 뭐 우리 뭐 맛있는 거 먹을까에 대한 고민. 아 그래. 그러니까 그런 생활인 같고 뭔가 고답적이자 야, 그 총장까지 지나간 사람인데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우리랑 비슷하네. 이게 되게 매력이야. 맞아. 그건 그냥 살려야 돼. 그걸 괜히 무슨 뭐 다리 약 도리도리. 하라고 해도 심도리도 하면 어때? 우리 따라가서 보면 되지. 이제 앞으로 태연이 형이 방송 나가서 이 얘기를 제가 열심히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말. 그거 되게 위험하다 지금. 나도 고개 좀. 나 저거 잘못하면 내부 경선 붙잖아? 그러면 송중표한테 작살, 유승민한테 작살, 본선 나가면 이재명한테 작살이야. 일단 내가 요새 제일 불쌍한 게 김병민, 이두화, 윤희석 뭐 이런 사람들. 주워담기 바빠. 예찬이까지. 야 예찬이 S더라 페북에 윤석열 총장의 오늘 얘기. 야 보면서 아이고 우리 예찬이 쓴다. 이미 참모들이 오늘 발언의 의미는 이라고 생각했지만 끝난 거야 그건. 뭐 알잖아 잘. 그거 나 정말 많이 연습해야 돼. 아유 형님 그만하시죠. 오늘 하루 종일 됐어. 하루 종일. 그지. 이거 나 아니 내 되게 위험하게 보는 거라고. 이게 대통령 선거 기간이 길기 때문에 또. 너 이제 시작이다. 8월 말부터 시작. 그러니까 쏟아. 더하자고요. 아 집. 아니. 애기 보러. 애기 보러 가야 돼. 애기 보러. 50분만 좀 더 하고 정리하지 뭐. 네. 그래도 형님. 알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말을 너무 많이 많다 보니. 왜냐면 우리는. 방송을 많이 하다가 보면 나도 말 많잖아. 근데 방송을 하고 토론을 하고 6년째 그 난리를 치면서 스스로 자기 검열도 하고 요렇게 얘기하면 문제 된다 아니다 서기 쓰잖아. 그래서 나보고 다 그러잖아. 절대 안 걸린다고. 뒤뚱뒤뚱 걸릴 것 같아 안 걸려. 한 번도 끌려간 적이 없어 방심이 이러잖아. 근데 윤 총장은 총장할 때부터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이거를 하면 딱 그 모든 트레이닝이 돼요. 방심위에 걸릴 수 있는 말일 거 아닐까. 이거 한번 딱 하면 끝나지. 그러니까 성문이는 말을 세게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 안 걸려. 걸리지 그러니까 않는 수준. 최재형 원장 같은 스타일이야. 말 점잖게 하니까. 나는 말을 좀 막 할 때도 있고 싼티 날 때도 있잖아. 싼티가 나. 싼티 날 때가 되게 싼티가 나 대놓고. 그러니까 선을 타니까 안 걸려. 근데 윤 총장이 나 같은 스타일인 건데 굳이 얘기하자면 그 사람은 한 번도 제어를 받은 적이 없이 와 이러고 막 말만 하다 보니까 정치판 나서 걸리는 거잖아 지금 계속. 진정성 있는 얘기. 그러니까 나도 그 지금 병민 얘기한 것처럼 윤 총장이 말할 때 그 윤 총장 나는 그 화법을 되게 좋아했거든. 옛날에 이제 국회에서 했던 나는 사실 윤 총장을 딱 보고 야, 이 사람은
우리나라 진짜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정치를 한다고 나오니까 어찌 보면 자기가 완벽하게 잘하는 분야는 아니고, 그지? 그러니까 약간 자신은 없고, 근데 본인 설명은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스텝이 꼬이더라고. 자신이 있게 얘기를 하니까 또. 그 근데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언론에서 딱 한 줄 떼서 쓰기 좋은 것들을 자꾸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 실수는 뭐 앞으로 계속 줄여야지. 어차피 내가 보니까 당분간 윤 전 총장 지지는 안 빠져. 그러니까 그냥 올랐더라고. 자꾸 저기 뭐 지방행사는 하지 말고 저기 이마빌딩에서 저기 뭐 외교 안보나 경제 분과 정해가지고 교수 토론하고 말하고 토론하고 말하고 그것만 그냥 하시라고 그래. 그냥 쩍벌 고치지 말고 다 이런 거 벌려고 되니까 어? 아 진짜로 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토론하고 말하고 말을 할 때 말맛은 있어 사람이. 매력적으로 그러니까 말맛이 있어야 되고 촉촉 감기는 그러니까 내가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게 내가 항상 그러잖아. 대선판에서 후보는 섹시해야 돼. 그 섹시한 게 성적인 그런 게 아니라 매력이 있다.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대선 후보가 제일 섹시한 게 누구게? 이재명? 윤석열? 아니 여당은 이재명. 근데 윤석열도 섹시함이 있어. 아 훨씬 매력적이죠. 매력적이야. 그런데 그 뭐 매력적인 그거를 잘 만들면 되는데 아유 그거가 그 매력적인 거 잘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야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렇게 또 그래 내가 그러잖아.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약간 그 매력도가 그럼 그 잘못하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잘 너무 이거 하지만 떡벌도 고치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윤석열 총장이 성문이가 얘기했던 국정감사에서 괜찮았잖아. 그때 저기 처음에 그 이시영 선생님 거기 뭐 정치행보에서 우당 선생 우당 선생 우당 이회영 선생 거기 예. 기념식 갔을 때는 사람 바보가 됐다고. 아이 바보가. 아니 난 그때 그래 본인 매력이 없이 그냥 오오오 하다 온 거란 말이야. 아 본인 매력이 없이. 그러니까 본인의 매력을 펼치면서 단점을 줄일 수 있는 그거 하라고 참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잘할 거야. 좋은 조언을 받고 네네.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우리가 이 정치화설 하면서 계속 그 어쨌건 윤 총장 관련된 내용은 우리 대선 때까지 털지 않겠어? 아 그럼요. 그리고 네. 우리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미리 지금 생방송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들으실 수 있게 다음 주 월요일 날 저기 양수형이 와요. 양수형. 오. 이양수 의원님이 저희 돌직구쇼 같이 하던 멤버기도 하고 아 캠프 안 들어왔지 양수 형 아직 밖에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절에 나는 윤석열을 지지한다. 나도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려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도 또 양수 형님하고 아마도 또 이 윤석열 전 총장 얘기를 쭉 하지 않을까. 네. 하여튼 우리도 잘 지켜보고 아 일단 야 월요일 날까지 방금 2인 이상 안 풀리겠지? 월요일날? 안 풀리지. 아 양수형 원래 풀리면 양수형이랑 소주 한잔 하면 좋은데 저녁 맛있는 거 많이 사주는데 아, 너 가, 나 그럼 둘이 먹을게. 그럴까? 알았어. 그러니까 하여튼 아유 이렇게 진짜 피곤한 와중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시끄러운 우리랑 네. 열심히 털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잘 될 거고 아, 나는 근데 네,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병이 너무 안쓰러워 고생해서 그러니까 아, 진짜 고생해. 자 우리 파이팅 한번 하고 말하고 주소 담아야 되지. 아유 아니 방송에 나가서 쉴드 쳐야 되지. 그러니까 아 얼마나 힘들어 밤늦게까지. 그러니까 쌍둥이들은 아빠 보고 싶을 텐데 우리 인사 좀 하자 이제. 어? 인사 좀 하자. 아, 나 혼자 계속 하려고. 자 우리 지금까지 또 우리 방송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운 내고 파이팅하고 네. 그리고 우리 대선 전에 또 한번 여기 정치화서 놀러 와서 한번 또 열심히 한번 같이 한번 털어봅시다. 네,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쭉 올라오는 글들 보니까 진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그 나름대로의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도 주시는 거라 생각하고 저희가 부족한 게 있으면 받고 고치면서 잘하겠습니다. 많이 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